도시의 소란함을 빗겨안은 한적하고 외딴 목장. 오늘도 축사 안에 젊은 오빠가 떴다. 올해 나이 23인 윤태광 씨. 태광 씨를 보자 술렁이는 젖소들. 마치 스타를 만난 소녀 팬들 같은데. 이렇게 하루 두 번씩 배고픈 젖소들의 위장을 채워주다 보면 한겨울에도 비지땀이 솟는다. 맨손으로 쇠똥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 목장지기. 태광 씨는 200마리 젖소들의 형이다. 태광 씨 가족은 젖소들뿐만이 아니다. 2년 전 결혼하고 가정도 꾸렸다. 그거 건사료 아니야? 건사료 아니야? 포대 똑같아. 잘 봐. 아내 덕순 씨는 곧 둘째를 출산할 만삭의 임산부. 네? 아니, 조금 있는 거지. 자기 몸 가누기도 버거울 텐데 틈틈이 도와준다. 기특하죠.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기특한 거죠. 누가 22살에 누가 똥 만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젊은 나이에 남과 다른 길을 가는 남편을 든든히 지원해주는 아내다. 200마리 젖소들의 배를 불리고 나면 목장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목소리에 한껏 위엄을 담아 차규소들을 불러모으는 태광 씨. 이제 젖을 짜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목장의 주 수입원인 우유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짜서 우유 회사에 넘겨줘야 하는데 젖을 내는 차규소들은 무척 예민해 잘못했다가는 발길질에 크게 다치는 수도 있다. 태광 씨는 그런 차규소 30여 마리에서 하루 1,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해낸다. 지금은 잘 되는 거지? 옛날 비해 하라고 지금은 훨씬 낫지. 손으로 다섯 마리만 짜도 부자지 옛날에. 옛날에 낮잘 때가 되면 다섯 마리다. 옛날에 나는 밖에서 차별하고 앉아서 한 마리 한 마리 손대기를 짜는데 손 아군이 아파서 그때 나는 째개는 소 한 마리에 그때 또 350만 원 갔어요. 그때 소맥이는 복잡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단하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냥 큰 소리 쳤다고. 근데 지금은 뭐 새값이 아주 툭 떨어졌기 때문에 저 소맥이는 사람들이 아주 울상이지요. 요즘은 국제협약이다 뭐다 해서 더더욱 내리막길을 걷는 축산업. 많은 이가 외면하는 이 일에 젊은 태광 씨가 뛰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대로 소를 길러왔기에 어린 시절부터 소와 함께 자랐던 태광 씨.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고 미래도 밝았지만 천직인 양 축산학을 전공하고 지난해 목장지기가 됐다.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때 소새끼를 제가 뺐을 때랑 그냥 소 아픈 거, 쓰러진 거 제가 일으켰을 때 주사해놓고 그랬어. 우유 잘 나오는 거, 뭐 등급 잘 맞는 거 그런 것도 보람있지만 한 생명을 살렸다, 또 한 생명을 태어나겠다, 이게 제일 보람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안 했을 텐데 걔도 지가 하겠다고 하니까 걔도 좀 한편자로 대견한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자로는 남은 대학교 나가서 공무원 생활하고 출세를 하는데 이런 거 시키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온종일 소와 씨름하는 손자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 마음이 복잡하다.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다. 아침부터 축사 앞에 집합한 부모님과 태광 씨. 오가, 불 갖고 와. 아버지의 심상찮은 표정에 어머니가 얼른 가스불을 대령하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파이프만 달구는 아버지. 소에게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음수대가 꽝꽝 얼었다. 얼었어요. 어제 갑자기 추워져갖고 태광이를 내가 미리 해라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안 해갖고 뻑해면 그냥 아빠 없어도 다 한다고 그냥 나가라고만 그래고 하나 하는 것도 없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태광 씨. 소가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수도관이 동파돼 밤새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낸 것이다. 너는 혼나야 돼. 응? 너는 짤짤이 고생을 해야 돼. 그치. 그래도 지금 날이 덜 추니까 다행이지. 너 추울 때 고생해봐라. 내가 할게. 눈물 나, 눈물 나. 저 아저씨 온 거. 소와 관계된 일이라면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하시는 아버지인데 오늘은 이만하시기를 다행이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얼 거라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6개월 못 봐가지고. 혼자서 젖소 200마리를 관리하다 보니 종종 실수가 나온다. 어려서부터 소와 함께 생활했고 대학에서 전공까지 해 자신만만했는데 생명을 기른다는 게 갈수록 어렵기만 하다. 태광 씨가 수도관을 녹이는 사이 송아지장에 난방을 올려주는 아버지 홍선 씨. 네. 아들이 목장지기가 되자 책임감을 길러주려고 일을 많이 물려주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말도 못하는 어린 송아지들이 밤새 얼마나 춥고 목말랐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따뜻한 방에 있으면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있지. 소들이 추워서. 목장에 있는 사람은 추워도 걱정, 더워도 걱정. 1년 내내 걱정 없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목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사히는 시름이 더 깊어졌다. 사료값은 두 배나 뛰고 소값은 폭락이니 그야말로 소 키우기 절망적인 상황.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안 먹일 수도 없으니 자신이 덜 먹고 덜 쓰며 소를 보살피는 홍선 씨다. 요구 같은 거는 한 6산 이상 났지. 한 7년, 한 거의 17, 18년 된 소죠. 10년? 원칙은 경제적인 걸 따졌을 때는 도태시켜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내가 판단 내리면 죽잖아요. 조금 그런 게 아주 못 쓸 때 되지 않는 한 나는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끌고 가죠. 생명이라 좀 가감하게 못 하는 게 내 단점이야, 단점. 근데 나는 원래 소를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애착이 좀 다 소한테 애착. 25년 전 형편이 어려워 축사도 없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 6마리로 시작한 홍선 씨.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해로 망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 그런데 아들이 그 어려운 축산업을 잊겠다니 고민이 많다. 항상 어려울 때도 대비하고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때 그냥 남의 일에 온 것 마냥 풍팔러 온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우리 태강이는 자기 주인의식도 없고 이렇게 다음 뭐 어려운 시기라든가 그런 게 올 대비 같은 거 대비 자세 같은 게 없어. 아무튼 젊어서 옛말이 있잖아요. 젊어서는 사서 고생해 괜찮다고. 근데 태강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막 시키고 싶어. 돈을 주고라도 진짜 사서 고생을 시키고.